예, 저희가 모르는 거를 항상 채팅방에서 이렇게 우리 독자분들이 알려주시네요. 아까 내곡독랑 이명박에 그리고 또 이제 권양우님이 루마니아 차우체스코 엘리나 여러분 이거 한번 포털 사이트 한번 쳐보세요. 차우체스코 엘리나 뭐 했던 사람인지. 하여튼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 구봉기 소장님 구봉기 생활경제 주세요. 소개도 안 했어. 네. 생활경제는 네. 구봉기. 구봉기, 그렇습니다. 구봉기는 생활경제다. 알겠습니다. 유용하는 생활정치다. 아, 예. 오늘 준비하신 게 이제 뭐죠? 윤석열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좀 들여다보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제가 기억나는 거는 250만 원, 그죠? 이거 네, 하겠다 270만 원. 그랬는데, 아, 270만 원입니까? 네. 이거 공급하겠다 그러는데요? 네.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잠깐 이거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네. 오늘 제가 좀 말을 조금 세게 할수 있습니다. 네, 세게 할수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래도 이게 서울의 소리니까 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네. 서울의 소리답게 네. 그 수위에 맞게 네, 수위에 맞게 딱 지켜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법률 문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 그 중에 예. 방송법 관련해서 문장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 이게 방송법 제6조예요. 네. 6조 5항인데 내용이 이건데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인데, 맞는 얘기야. 네, 저는 그래서 사회경제전략자 관련해가지고서 생활경제 얘기를 했을 때는요, 정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세게 말해도 크게 공익에 부합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오늘 제가 조금 세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니, 그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좀 소장님한테 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생활 경제에서 네. 진짜 우리 언론에서 안 다루고 있는 네. 이 노동자 문제, 또 농민 문제, 빈민 문제, 네. 억울한 사람에 대한 문제, 네. 그 우용우 변호사처럼 장애인 맞습니다. 문제,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좀 생활 경제 하실 때마다 한 네. 코너씩 좀 넣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다. 오히려 제가 그게 특장점입니다. 아, 그래요? 몰랐네, 내가. 난 끝나고 조용히 마시, 차 한잔하면 네. 조용히 말씀드리려고 그랬어. 아, 이제 알겠습니다. 예. 구봉기 월드에서 그런 주제를 자주 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네. 뉴스 코멘터리라든가 이런 네. 방송이 더욱 높인 왜안 다루잖아요, 언론에서. 가진 자들 얘기만 하잖아, 도대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뤄야지 공정하고 공익성 있는 그럼요. 방송이죠. 자, 네, 270만 원 예, 얘기를. 270만 원, 예. 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요. 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초록색이랑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또 자료도 네,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체크한 거를 우리 작가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아, 그래요? 우리 네, 이겁니다. 네. 이게 지난 16일에 발표된 자료 중에 예. 270만 호를 그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총괄표를 한 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아, 이게 정부에서 나온 자료 네, 정부 자료를 편집한 건데 큰 편집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다만 확대할 거 확대하고 하이라이트 거 하이라이트만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순전히 엉터리입니다. 완전히 엉터리인 거를 보세요. 네, 말씀을 엉터리예요, 이거? 순전히 엉터리. 순전히 100%? 100%.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뭘 말씀드리냐면요. 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속이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습니다. 일단 270만 호를 5년 동안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첫 번째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접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지금 보면은 크게 세개 카테고리로 나눴잖아요. 왼쪽입니다. 정비 사업 등 공공택지, 공공 그다음에 기타 기타 사업. 사업. 네. 저 중에서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 영역이죠. 맞아. 그리고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허가 받기도 어렵고 또 내부 맞습니다. 분쟁도 많고 이권 다툼도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사실은 거의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일 밑에 기타 사업. 기타 사업. 기타 사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요. 일반적인 단독주택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네, 기타 사업 제일 밑에 있는. 이게 지금 보면 숫자가 제일 많죠. 기타 사업은 그냥 일반적인 단독주택 같은 것들을 허물고 새로 짓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사고 어떻게 하려고? 정부 개입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따라서 이 270만 호에서 컨트롤이 그나마 가능한 거는 공공택지입니다. 기타 사업은 내가 안 판다 그러면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따가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공공택지 관련해가지고 볼게요. 공공택지를 제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진짜 물량이라는 거예요. 요거. 네, 이걸 5년 동안 88만 호다. 근데 여기서 국정 철학을 봐야 되는 게 그럼 그게 어디에 집중되냐를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쳐왔잖아요.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립니다. 네. 대부분의 수도권에 몰리는데 그중에서 서울이 별로 없죠. 경기도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네. 서울은 5야.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제가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데이터를 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GH 사장 하셨던 분한테 수도권 경기도 쪽 한번 땅을 싹 한번 훑으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자료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었던 자료가. 어쨌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인구분산 정책에 대한 철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 집중화를 더 시키겠다는 겁니다. 저 내용을 보면은요. 어쨌든 이거 하나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기타 사업이 130만호로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숫자를 대충 넣었는지를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기타 사업을 보세요. 매년 26만호씩 5년 동안 공급. 똑같네.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예, 이거 좀 유튜브 조금만 화면을 보신 분들은 잘 안 네. 나올 수도 있겠는데 기타 사업에서 2023년에 26. 그 다음에도 26, 26, 26, 26. 네, 자 완전히 이거 우리 학생들 방학 숙제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제가 딱 그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70만 호를 줄 테니 이거를 이 뭐 표 안에 나누시오 하는 숙제를 줬는데 완전히 그걸 나눈 거예요 지금. 참.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일단 윤석열 정부 안에서 공무원은 극한 직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무원들도 알 거예요. 알지. 공무원들도 이거 봐고. 아이고 하라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넣냐면은요 제가 갖고 온 거지 지금 박스로 쳐서 가져온 거는 네. 밑에 조그맣게 각주로 되어 있는 걸 일부러 제가 확대를 시켜서 가져온 겁니다. 세 번째 각주 내용을 볼게요. 예. 국민 요청, 현장 애로, 시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 발전하겠습니다. 아, 이 앞으로 하겠다. 아니, 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걸 꼭 믿지는 마십시오. 이거 바뀔 수 있습니다. 아, 야, 공무원이 이제 빠져나가려고 싹 넣어놨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말이야? 네, 아, 이걸 왜냐면 제가 실무자의 빙의에서 좀 분석했었거든요. 아.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70만 호 그냥 이거는 거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7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은 구봉기 소장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꽝이다. 네, 네 거짓말이다. 완전 꽝이다. 네, 맞습니다. 국민 사기다. 네, 거의 그렇게, 그 정도입니다. 사기까지는 아니고? 사기까지는 아니고. 왜 거의냐면은 우리 공무원분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이게 거의라는 완충작용을 만들었습니다. 270만 호 주택 공급 보완 계획. 그렇죠. 뭐, 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계획.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러니 내가 좋다고 지지를 할 수가 있어? 여론조사 들려오면 전화 오면은?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료를 네. 가져왔는데 네. 국민들을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아, 270만 호 속이는 계획이구나. 네. 아, 이 숫자가 우습지 않습니까? 글쎄 26,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오는 게 네. 이거는 소장님이 좀 속빈 광장이라고 또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선호지라든가 역세권 이런 데를 좀 더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게 실질적이 현실적이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계획은 없었다는 겁니까? 속빈 강정이라는 세간에서 평이 돌고 가장 많이 평이 도는 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16일 날 발표했을 때 아니 세상 영화를 찍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조만간 발표를 할 겁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고편을 발표한 거예요. 가령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가지고서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거는 9월에 발표할게요 라고 말하고 안전진단을 조금 더 빠르게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그건 연내에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지금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기 신도시도 공약 관련한 문제거든요. 그건 뭐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하면서 말이야. 일기 신도시는 윤석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딱 이번 대책이 엄청 기다렸죠. 이제 일기 신도시 주민분들은.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은 2024년도에 발표하겠습니다라고 또 하니까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게다가 2024년이 총선 있는 기간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표로 하냐고 하면서 정말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네. 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서 네.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잖아요. 네. 세상에 악플이 그렇게 많이 달려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개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 뭐예요? 지금 두 개 해주세요. 가장 온화한 걸로 두 개 가져왔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심땡순님께서 남겨주신 건데 이게 뭐 하자는 건가요? 공급 계획 발표가 아니라 배경을 발표하면 어쩌자는 건가요? 그동안 공무원들 이거 하려고 국민들 우롱하는지 일을 안 하는군요. 이럴 거면 장관부터 공무원 다 사직서 제출하세요. 너무 하는군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 또 한 분 심땡필님 네.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 공급 등 공급 청사진 마련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있네요. 추후에 구체성을 띈 진짜 청사진이 발표되었으면 하네요. 이것만 가지고는 서민들의 공감을 사고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식인 겁니다.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70만 원 만들어. 그러니까 공무원들 그냥 뚝딱뚝딱 해갖고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한 거지 뭐. 네, 맞습니다. 위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관련 장관이라든가 전문위원들이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그래 좋아 발표! 네.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거의 전부가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대통령이 이건 꼼꼼히 봐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국민의 주거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표 보여드린 거 보시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이들 방학 숙제도 이렇게 안 한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 그건 대통령 이거 안 보내. 그냥 뭐 그냥 뭘 보는지 모르겠어. 네. 저녁마다 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 문제 아까 우리 짚었습니다만 네. 재건축 재개발 문제는 진짜 그 뭐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하면 좋죠. 이거 참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문제 네, 이런 것도 맞습니다. 걸려 있고 네,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두 가지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고 해가지고서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 가격이랑 그다음에 개발이 끝나고 나서의 가격 그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3천만 원인가 그렇죠 아마? 네네. 네. 그러니까 3천만 원 초과 이익을 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건데 그 가격이 오른가 내 아파트 단지를 처음 개발 시점에서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의 시점 가격을 한쪽에 두고요. 네, 주변 아파트 단지가 얼마만큼 올렸는지를 보고 그걸 빼면은 그게 초과 이익인 거잖아요. 네, 개발을 네, 통해서. 네, 네, 네. 그중에서 이제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환수하겠다. 너무 주택 가격이 재건축을 통해서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 이게 노무현 때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네.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것을 완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 이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재건축 재개발 문제 흉내만 낸 거예요. 그래도 이명박은 말이죠. 뉴타운 네. 한다고 해서 했잖아. 네. 근데 이게 뉴타운 사업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 게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시에 광풍이 거의 불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네, 네. 시장 상황이 조금 다른 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세라기에 초입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부동산 주택 시장을 인위로 끌어올리는 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 사실은 시국이에요.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뛰고, 예. 네, 맞습니다. 손해보면서까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온 게 또 이제 두 개 더 가져왔다고 예, 예, 좀 말씀을 보여주시죠.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시장 상황을 보여드리는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네. 공공원 청약시장 아파트 단지 통째 미분양까지 주축까지 미달이라 가져온 건데 네, 좀, 요즘 네. 여러분들 그 부동산 카테고리 들어가가지고서 뉴스 보시면 대부분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세 하락 시기라는 거는요 청약시장도 당연히 얼어붙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일부 단지에서는 제가 하이라이트 쳤지 않습니까? 네. 여기 오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외제 쳐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정도예요? 네, 지금 미분양을 어떻게든 털어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속이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작년 시장이랑 올해 시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오른쪽에 가져온 거는 지금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가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급격하게 상승한 게 2021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급격하게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분양 시장은 화랑이에요. 근데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은요 완전 고꾸라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럼 분양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미분양이 넘쳐난다는 거죠.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정부 보도 자료를 또 편집해서 가져온 세 번째 한번 데이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좀. 네. 네. 제가 서울 세 번째 나와라. 네. 나왔다. 예. 위에 있는 게 정부 보도 자료를 제가 또 오려서 가져온 겁니다. 네.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00대 1 수준까지 급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랑 안 맞죠? 미분양 저렇게 늘어나는데 네. 그래서 외제차까지 준대는데 이런 거짓말을 왜 하냐를 봤더니 작년을 기준으로 작년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2021년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2022년 시점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공무원 징계 맞아야겠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아마 위에서 시켰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라니 제가 지금까지 출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재벌 대기업들 민원꾸러미에 가져와서 풀어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민원꾸러미인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풀어놓으니까. 아니 월성 원전 뭐 경제성 조작 평가했다 그러는데 네. 이건 데이터 왜곡 조작 평가네 완전히.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부동산원 자료로 가지고서 1년 평균 그러니까 2021년 아 2010년 평균이 139.6대 1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2022년 아직 1년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인데 상반기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요. 네, 29대 1입니다. 그럼 적어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려면 29대 1 데이터를 가지고 왔었어야죠. 그렇지 얘기를 해야지. 좀 국민 속이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실제로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일부러 조선일보 조선비즈 기사를 갖고 왔는데 아, 우리의 조선비즈. 예. 네. 0.1 때 1 청약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청약 넣기만 하면 당첨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청약 시장이 안 좋은데 주택 공급 대책 나왔다 큰일 났다라는 게 지금 보수 언론에서 국민들이 청약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대출 문제뿐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집을 네. 안 살라 그러는 거지.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랑 완전히 불일치하는 대책을 가져 나와가지고요. 지금 여름에 패딩 옷 가져와가지고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정권 바꿀 때 이 네. 주택 문제 갖고서 해갖고. 재미를 톡톡이 봤거든. 맞습니다. 어? 문재인 네. 정부 주택 문제 해갖고 말이야. 네. LH 공사 그거 이제 계속해서 울고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지금 네. 교수님 말씀이 촉각한 게요. 네.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이번 자료를 발표하는데 네. 보통 정부 자료를 발표할 때는 이런 식의 카테고리는 안 넣잖아요. 국민의 소리 이런 뭐 여론조사 같은 거를 넣진 않는데 여론조사를 위에다 넣었는데 제일 첫 장에 나옵니다. 그 카테고리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네.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말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만족합니까를 물어요. 아. 그런데 불만족합니다가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거를 첫째 장에다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부 정책을 발표하는 자료란 말이에요. 거기에 국민들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족합니다라는 그 다만 그 단순한 데이터가 정책을 설계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욕보이려고 하는 의도가까지 묻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나쁜 발표를 했다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많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쫙 얘기해 주셨는데 그 요거 맨 뒤에 거 반지하 주택 문제 요거 좀 네. 예, 예, 정리해 주시죠. 사실 이거. 반지하 주택을 저는 더 주요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이 원래 발표 나오는 날이 9일이었습니다. 8월 9일. 네. 근데 8월 8일에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8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신림동에 그 현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 끔찍한 현장에. 반지하고 홍보 포스터 만든 거. 맞습니다. 예, 예, 예. 거기를 가가지고서 그날 취소를 했어요. 발표를. 그렇게 해놓고 10일에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네. 반지 없애겠다라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며칠 뒤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맞아요. 페이스북에다가 맞아요. 네. 그럼 그 20만 호 사람들 어디 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직격을 했어요. 맞아요. 그럼 저는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야 이거를 장관이 직격했으면은 일주일 미뤄져서 발표가 나올 때는 이거를 보완하는 대책이 나오겠구나 당연히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시장도 기대를 했어요. 예, 예. 뚜껑을 딱 열었죠. 딱 열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9월 달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예고편을 내놨습니다. 아니, 그 타성화되어 있구만, 그 사람들은. 네. 다음에 할게. 2024년. 오늘 한 분이셨어. 2024년 나 거기 없어. 네, 그랬어. 맞습니다.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빈강통을 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이 부분은 아마 챙겼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파만파 커졌거든요. 문제가 서울시장을 직격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데 이 정부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민층, 중산층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는 정부입니다. 이 반지하 문제가요. 다만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그거는 맞았어요. 그럼 그 20만 호 어떻게 합니까? 이 비판은 맞았는데 자, 내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실무자한테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관료 엘리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료 엘리트들한테 주문을 할 거잖아요. 네. 내가 서울시장을 직격했으니까 자 보안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럼 100%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장관님 이게 그냥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요?라고 물어보면은
자, 장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20만 호를 이주시켜야 되는데 그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켜야 될 거지 않습니까? 첫째, 공공임대주택이 다 서울 외곽에 있습니다. 근데 반지하 주택은 아시겠지만 종로에도 있고요. 서울 중심에 있습니다. 그분들 축출해가지고 내쫓는 건요. 청계천 밀어내고 가든파이브로 내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고요. 맞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장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만 호 그 공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슬럼화됩니다. 그럼 그 매입해. 저희가 일단 첫째 다 매입할 수 없을 거고요. 거기 상가 넣는다고 해보자고요. 상가도 다 안 들어갈 뿐더러 상가 들어가면은요 주거 환경 다 망쳐집니다. 거기 쓰레기 생기고요. 2층에 사람들 못 삽니다. 소음 때문에. 장관님 이거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도미노입니다. 하나 틀면 다 틀어집니다. 이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떡하지? 일단은 질러놨는데 그 일단은 그러면은 조만간 발표한다고 시간을 버시죠. 이렇게 됐을 거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발표할게. 하여튼. 네.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딱 보이는 입니다. 참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하여튼 발표 무조건 발표해. 네. 발표하는 날은 내년에 네. 석 달 뒤하고 올해 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아야. 참 와 오늘 고봉규 소장님이 정확하게 찝어주시네 그냥. 네. 좀 이게 그 국토부 관계자나 서울시 관계자들 이 방송 보면서 아 뜨거 고봉규 소장님 어떻게 알았지? 아니 위로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극한 직업입니다. 제가 봤을 네, 때는 지금 늘공이라고 하는 지금 늘상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어떤 자존감의 상처도 많이 입으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만 지금 망신스러운 게 아니고요. 가령 이번에 교육부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지인들 만나거나 하면요, 얘기 한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너네 왜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요즘 공무원분들 지금 극한 직업일 겁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임 투표한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배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거기서 만약에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부 수반인데? 이건 지금 초유의 사태여가지고서요, 지금. 네. 하여튼, 네. 자, 우리 저 시청자분들 의견 이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장 PD님 좀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시작할까요? 네. 네. 카라님이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거 소장님이 지적 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카라님이. 더 큰 문제는 8.16 공급 대책의 다른 대책들도 언제 어떻게가 빠져 있다. 실행해야 진짜 대책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진짜 심각하네. 네. 소장님 발음이 또박또박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고도 해 주셨네요. 예. 자, 서연아님. 5세 입학과 똑같네요. 일단 던져. 반값 아파트도 한 달 전부터 등장했어요. 네. 자, 호랑이님, 이 정권은 기대하지 말아야 함. 진에 헤쳐먹기 바쁨. 산에 불나면 나무 다 베어버리겠다라는 마인드. 네. 네. 해경 해체한 거랑 똑같네요. 서미경님, 속고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 뭘 못 속이겠어요. 네. 국가 땅까지 팔아먹고 싶어 하는 놈들이 국민을 뭘 생각하겠어요. 바랄 걸 바래야지. 아, 다음 시간 요것 좀 해주세요. 한번. 저 국유지, 네. 국유지 매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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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리고 또 이어서 서민을 위하는 건 네. 생활경제 구봉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달아주셨네요. 아, 구봉기 소장님을 어디 장관으로 보내자는 얘기들이 막 나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예. 생활경제 소장이 훨씬 좋아요. 네, 이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들어가면 저도 자괴감 느끼게 됩니다. 아, 정권 바뀐다며요. 네, 그리고 또 네 또 청보리님 구봉기 소장. 님 생활경제 부동산 등 속 시원하게 팩트 체크 잘합니다. 팩트 체크 잘한다고 하셨어요. 네. 네. 다음 주에도 화요일 날 8시 35분 네 나오십니다. 네. 네.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두 가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꽃사랑초님 이 시간에 이런 방송 너무 좋아요. 계속 시청하겠습니다. 아 최고네요. 저희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보따리 좀 풀어놓으시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저 이순신 테마에서 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스카이지아님 충남 아산에 내년에 이순신 고가 개교합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 자 하여튼 신양이님 깃털님 혜영님 강호주님 네 봄의 왈스님 또 청보리님 또 김명규님 네 김은영님 강윤전님 김순신님 파릇파릇한님 아니 관님, 인내처님, 카라님, 네, 고고님 계속해서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또 이 정도에서 문을 닫아야겠네요. 네. 다음 주에 또. 예. 네. 그러면은
구봉기 소장님의 생활경제. 네.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코멘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좀 알차게 준비한 것 같은데요. 더욱더 저희들 알찬 내용 준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이 우리가 감시의 눈을 뜨면요. 기득권화된 국회의원들, 물론 훌륭하시고 용감한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만 기득권화되고 특권에 타성화된 국회의원들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사회적, 경제적 권력에 대한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그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지금 무슨 여야 중진협의회를 만들자, 뭐 개헌을 하자 이거 우리가 감시해서 눈 부릅뜨고 그런 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서울의 소리가 개정은 복구됐습니다만은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시도 보면 광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기 회원이죠. 정기 후원들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도움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3일 화요일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